33페이지 5번부터 살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국토개법령상 금표를 채던데가 큰 지역부터 나열한 거 이렇게 됐는데 이 용도제별 금표를 채던으로 꼭 출제해야 되니까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금표율 최대한도 용도적별로 그걸 암기할 때에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국토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법률에 크게 사용도 구조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도, 간, 농, 자유, 도시는 다시 주, 상, 공, 농. 그리고 관리직은 다시 보생계가 있죠. 보생계. 그리고 농자가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한 금표를 채운다는 국토개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채운들을 주상공록에서 7, 9, 7, 2 이렇게 기하시고 도시업 밖은 2, 2, 개만 4, 남은 2, 2. 그 뒤는 똑같이 0% 이하니까 그 수치를 기할 때 이렇게 주상공록 7972, 보생계 농자 2242 이렇게 하시고 70, 90, 70, 20, 20, 20, 40, 20, 20% 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주거적은 다시 국토개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6가지로 세분을 하고 세분대 즉별 그 금표를 채운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6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용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이 있다. 준주거적이 있다, 이거. 그리고 상업적은 4가지. 중, 일, 유, 근이 있다. 그다음에 공업적 3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지다. 전일준, 녹적 3가지. 포, 생, 자.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단숨에 처리하도록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자, 전용 1, 2종은 다 얼마입니까? 50, 50. 그 다음에 일반 1, 2종은 60, 60. 3종은 50. 준주거지는 70. 그래서 5, 5, 6, 6, 5, 7. 중 1, 6은 9, 8, 8, 7. 90, 80, 80, 70. 전일중 공업지는 다 7, 7, 7이죠. 70, 70, 77. 그 다음에 보생자, 이거 녹지는 다 20, 20. 이걸 수치로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5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 그 수치 봐두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8번은 특수장소인데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9번 보겠습니다. 이 9번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 나열한 거. 이것도 달달달 해버려야 돼요. 최대한도니까요. 최대한도만 암기하면 돼요. 꼭 암기해야 되고. 자, 이제 용적률 최대한도 볼까요? 이 표를 먼저 암기해야 돼요. 주상공록 보호생계 농자 전용 1, 2종, 1, 3종 주의고. 알겠죠? 왜 용적률 최대한도를 보면은 용적률 최대한도 여기 주상공록 한번 씌워요. 그래,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뒤에는 똑같아. 00% 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500, 1500, 400, 100% 이하고, 보호생계농자는 80, 80, 100% 이하. 80, 80. 이렇게. 알겠죠? 계획관리은 계400에서 암기하세요. 금표는 40, 용률은 100% 이하. 나머지는 20, 80, 20, 8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에 속해 있는 것들, 이 도시역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자, 금표율하고 달리 이 용적률 규칙이 정된다 그랬어요. 일종 전용은 100% 이하인데,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된다 그래. 150, 200, 250, 300% 이하다. 이렇게. 준주거적은 범위를 정하고 있는 500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500% 이하다. 준주거적은 500% 이하. 그다음에 전일중 공업주도 규칙이 정되죠. 300% 이하입니다. 여기에 전용. 여기다 플러스 50하면 되죠. 아까 규칙을 정해서 3종이 300으로 끝났는데 그 300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플러스 50원 된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원 350% 이하, 준 공업지원 400% 이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도 중심 상업적은 범위를 정하고 있는 1500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00% 하면 기초에서 끝나죠. 1300%, 1100, 900% 이하. 이 수치 암기. 그리고 보증자 녹증은 보전 녹증만 80% 이하고 생자 생자는 빽빽이다. 그래서 100% 이하. 이걸 암기해야 돼, 이걸. 이걸 어려워. 여기서 꼭 함재 나오니까 암기하세요. 그 이걸 암기해야 의미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 푸나만 해요. 시간 남으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셔서 10번하고 11번 있잖아요. 11번은 또 풀 필요 없어. 그리고 10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8번도 볼 거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거나 참고요. 또 나올 일 없습니다. 13번. 자, 13번은 알고 계셔야겠는데 용도 지구별 건축자인데 옳은 거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용도 지구별 1번 이 기억 이 경관지구가 이렇게 정됐다. 경관지구. 그러면 이 안에 있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된가? 그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면 경관이 훼손될 건데 그래서 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자를 알려면 도시군계획지를 봐야 돼요. 그래 도시군계획지에서야 여기는 이거 건축물 건축하는데 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도 조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내용 기억을 보면 왜 틀렸냐? 이 경관 쪽 안에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 용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대지하는 조경 등에 관해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다 그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발표가 돼야 돼요. 39페이지, 39페이지 13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식사하고 오느라고 좀 늦으셨나 봐요. 맛있게 오셨죠? 자, 또 힘내서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 때 기다리다가 늦게 시작한 겁니다. 기다리다가 함께 같이 하려고. 자, 그럼 이어서 니은 보죠. 이 집단 칠학주 있지 않습니까? 집단 칠학주는 어디다 지하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봐봐. 집단 칠학은 계집이다 그래서 계집. 뭐라고요? 계집. 그래서 계집이니까 개발 제한 간의 칠학을 정비하고자 정합니다. 개발 제한 계획만 지한 것이 집단 칠학주예요. 알겠나요? 그래 이 개발 제한 계획 이렇게 정돼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불하겠다 정한 것이 집단 칠학주인데 이 개발 제한 계획에서 특별히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 제한과 지금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이요.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으면 돼요. 그 법에 자세히 야 집단 칠학주에서 이런 걸 건축하는데 얼마 건폐용률 적용해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개특법이 있어요. 개발 제한과 지금 관련한 특별조치법. 맞죠?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고도주거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그것 다 줄 거예요. 디귿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 말 중에. 디귿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것 건축할 수 없다. 초과 없다. 맞습니다. 리을 자연칠학주는 바로 내관됐다 정하죠. 자연칠학주에는 내관대 녹지 관리 농림 재능 보존자 안했다 정하는데 그 칠학주구 자연칠학주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이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에만 건축해라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5층짜리도 건축할 수 틀렸죠. 4층에만 그래 리을을 틀렸습니다. 기역과 리을을 틀렸고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15번, 16번 이건 기출문제인데 아파트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었죠. 넘어가서 보면 15, 16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아파트가 무엇이냐 하면 뜻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녹지적하고요 녹지적 세 가지 있잖아요. 보생자 녹지적 관리적 이런 데는요 허용된 건축물 건축할 4층에 밖에 못 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그래서 아파트는요, 녹지역과 비도심 관리, 농림자연보전 건축할 수 없어요. 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여기 보세요. 도시역 안에 세분되어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만 찾아야 돼요. 알겠죠? 이 세 가지 지역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확대해서 보니까 주거적이 여섯 가지로 세분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아파트는 공동택 중 꽃이었고 공동택 중에서 꽃이었고 꽃이니까 바로 이 2종급 이상에서만 허용됩니다. 몇 종급? 2종급.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종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주거적 중에서도 제1종 전용 주거적, 제1종 일반 주거적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 주거지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필요 증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주로 여기는 창고 물류센터가 건축되는 지역이니까 주택은 일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택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도 안 됩니다. 아파트는 상업적 중 중심 일반 근린 상업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업적 중 전용 공업적하고 일반 공업적은 아파트 건축 못하고요. 준 공업적은 각각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15번, 16번에서 출제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죠. 17 보면 용도주, 세분의 용도주의 정의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느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자, 바로 3번이 틀렸는데요. 3번 보시면, 여기에다 줄 거예요. 가다가. 특별한 경관 그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 거기서 힌트를 잡아야 되겠어. 그래 경관에 따다 보면 지구에 따다 보면 아 이것은 경관 지구다 이거 하셔야 돼. 무슨 지구다고? 경관 지구지 보호주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역사문 환경 보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랬으니까 특에 따다 보면 한에 따다 보면 특에 따다 보면 한에 따다 보면 특별한 할 때 찾았나요? 그때 특별한 할 때 특에 따다 보면 치고 한을 화로 생각하면 돼요. 화. 특화 경관축이다. 그래서. 뭐라고? 특화 경관축.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쭉 넘어가세요. 43페이지 19번. 19번도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의 그 유사 문제인데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제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제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1번 이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 징조에서는 그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2번 잘 나온데 고도주는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맞고 도시 군관리 계획 초과 없다 맞고 3번 일반 주거 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 지구 이 복합 용도 지구는 1개 따만 칭합니다. 1개. 일반 주거적하고 여기 봐봐. 이 복합 용도주거는 복합 용도주거는 이 많은 용도적 중 법적으로 여기 따만 칭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적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에만 칭하게 됩니다. 계획과적 이걸 약자로 일일계 그랬어요. 뭐라고? 일일계 이거 아셔야 돼. 암기해야 돼. 일일계에 따라 지정하면 그 용도적에 허용되는 것을 당연히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추가로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을 허용받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일반 주거적의 복합 용도주가 지정되면 일반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 추가로 건축 허용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그리고 여기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주가 지정되면 그 복합 용도주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와 추가로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일부 건축 허용해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복합 용도주가 지정되면 그 안에도 계획관리가 허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몇 개를 더 건축을 허용해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것은 복합용도지구는 작년에 우리 법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년에 출제를 했던 것인데 거기 3번지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장례시설 안 돼요. 여기는 주로 아파트촌이요. 아파트촌 그리고 연립택촌 그런 지역이니까 장례시장이 들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례시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례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구가 있다. 아파트 쫙 있는 지역 가보면 장례시설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틀렸어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방제지구,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한 방제지구에서는 그 용도제한에서 층수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 녹지역은 몇 층에만 건축도로 아까 돼 있어? 4층이야. 관리역도 아까 몇 층에만? 4층. 그래, 여기가 지금 산타테우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원래 보전 녹지역이라 지정되어 있는데요.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이 보전 녹지역에다가 산은 제했다가 여기다 방제지구다라고 칭해놨다 합시다. 이 방제지구로 지정된 이곳에 들어가서 보전 녹지역 허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건축할 때에 산사태가 1층을 산사태가 발생해서 1층을 덮어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1층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도록 기둥만 집어넣고 2층부터 이렇게 주택을 넣는다면 이때는 1층 전부를 차동차라든가 그 사람을 통행으로 만들고 그랬다면 그걸 필로티 구조부라고 필로티 뭐라 한다고요? 필로티 구조 부분을 합니다. 이 필로티 구조 부분은 1층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 지역 원래 보존녹지는 4층 이하에 제한을 받지만 1층은 층수 계산할 때 제한을 합니다. 층수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필로티 구조 1층 놓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주택을 있다면 주택으로 4개를 올릴 수 있어요.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했다면 그때 1층은 층수에 포함된다, 제한다? 제한다. 무슨 죽을 때요? 무슨 죽을 때게? 방제 죽을 때, 방제. 그 말이 중요해. 무슨 죽어? 방제 죽어에서 건축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방제 죽어. 그 말이 중요해. 예? 아, 아파트 같은 거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그건 주택 아니니까 층수에서 빼줍니다. 주택의 층수에서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것이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20번 보죠. 20번 보시면 20번은 너무 쉬운 건데 또 기출이 있단 말이죠. 용도 구역의 지정이 나왔죠. 용도구역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써봐요. 5개. 몇 개 있다고? 5개 써요. 그래, 용도구역 하면 5개 빨리 떠올라야 돼요. 5개. 5개를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개, 시, 수, 도, 입. 알죠? 그래, 이걸 용도구역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용도구역 아닙니다. 국토개법명상 용도지구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바로 우리나라 땅에다 지정할 때는 다 계획적으로 지정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까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죠. 그때 이것은 개발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것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하죠. 국토교통부장관이죠. 국토교통부장 국가기관에서 정할 때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해양수산부장, 약적으로 해수장을 합시다. 이것은 누가 할까요? 도시장 공무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다른 사람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데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계획은 지금 부칙에 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돼요.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에는
시장 군수란 친구도 지구단의 객구를 결정고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자들은 제외됩니다. 즉 입주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20번 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왜 틀렸을까? 기본이 아니라 관리. 2번은 왜 틀렸을까? 광역 도시계 아니라 도시 군관리계. 3번은 어디? 시도사는 도시 자연공으로서 해제된 구역 중 그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이다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 이 도시 자연공으로서 해제될 때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냐? 시도사가 틀렸죠. 누구예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 기본이 아니라 틀렸죠. 관리. 마지막 기본계획이라 무슨 게? 관리계획. 그 다음에 5번은 시가와 조정구를 정하고 비행할 때는 국장도 할 수 있는데 무슨 계획으로 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 틀렸다. 21번은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이 도시에 따만 정한 것이 입주규제 최소고요. 이 도시 재성을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 정한데 지정 가능 지역 우리 법에서는 5개로 규정하고 있어요. 5개. 5개가 바로 그 어떤 얘기냐? 도시 군계봉역상 도심 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 지역에 따라도 정할 수 있어요.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세계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점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블랑첩 밀집에 있는 주거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할 때 맞습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 생활형 이게 틀렸어. 근린 생활형이 아니고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작년에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46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기반시설의 종류가 약 40여 개 넘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기반시설인데요. 특히 올해 시험 공부할 때는 7번 환경기초시설하고 6번 보건위생시설 5번 방지시설 이 종류를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 환경기초시설 5개가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설치 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기초시설로서 우리가 물을 하수했다 버려서 환경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천은 방지시설이라는 거 헷갈리시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환경기초시설로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폐차장, 수질오염 방지설, 이번에 생긴 빗물 저장 및 이용설 이런 5개가 있으므로 5개 암기하고 보건위생설은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위하여 바로 구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사람들 돌아가시면 장사시설을 이용해서 떠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종합오리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소돼지 잡을 때도 바로 폐차 도축장에서 잡아서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자, 1번 기반시설 중 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 있잖아요. 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3번 하수도죠.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환경기초시설을 물어봤던 거예요. 환경기초시설 5개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넘으면 1번, 2번이 같은 문제인데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3번도 또 나올 가능성이 좀 그렇고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자 1번 4번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 이 도시에 있는 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때는 미리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렸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하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는 틀렸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이 용도 제한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된다가 틀렸어요. 도시군계시설은 어느 용도지이든 결정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느 용도지이든 결정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시군계시설 뭐냐면은 도시군계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입니다. 도시군계시설 뭐냐?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죠.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 도시군계시설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 사업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니까 어느 용도적 어느 용도주의 행위자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4번 이것은 가볍게 읽어보시고 통과. 5번 지문은 좀 알아셔야 돼요.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경우 그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식발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행정청의 처분이면 당연히 불복시 행정식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 틀렸어요. 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도 바로 고스란히 행정처분으로 간주돼서 그에 불복이 있는 자들은 행정식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제기할 때는 그 시행자를 지원한 자에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6번을 보시면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하는 시설 그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하는 시설 두 개뿐임 그렇잖아요. 두 개는 뭐냐? 가스가 지나고 간이라고 그랬죠. 가스. 그래서 가스관하고 부패가스가 지나가는 하수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될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번부터 그 박스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수용해야 돼요. 공동구가 설치되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반드시 수용하고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면 7번. 이 7번은 내용들이 아주 알찬 지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계시설이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중요하죠. 도시군계시설 결정을 고시부터 몇 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지기에 되면 마지막에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년이죠. 그래서 5년이 틀렸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하는 것입니다. 2번 이번은 150만이라 200만 초과할 때죠. 200만 정도 초과할 때에 공동구를 꼭 설치할 의무 대상 사업시행 됩니다. 얼마를 초과할 때요? 200만.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관은 하수관 밑에 있다 또 가스관 두 가지.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을 수용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있다. 이거 아세요? 가스관하고 하수관. 그 다음에 4번 이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특특시장소는 이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를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 몇 년마다 이걸 만들어서 수립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도시군계시설 결정은 그 고시부터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고시부터 20년 된 날 담들에 효력입니다. 틀렸죠? 10년 시행하라 20년 20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54번 보죠.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자 9번 도시군계시설증 실효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자면 실효될까? 20년이 자, 그래 도시군계시설 결정이 고시된 그 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결정의 효력을 기댄다 그래야 되죠. 10년이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지방의회는 도시군계시설 결정으로부터 10년 지나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인원과 단계별 집행을 수배하는 틀렸어요. 그 지방의회는 그 말 지워버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야 돼. 지방 자세한 시장은 동그라미 2번의 지방의회는 그 말 줘버리고 지방자산시장은 그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결정서부터 10년 이상까지 해당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그 이렇게 지금 상태 이렇습니다라고 현황보고를 해야 돼요. 현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2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특광특특시군에 자기 지역에 지금 도시군객시설 설치하려고 딱 결정한 부지들이 수두룩해요.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지들이 있다 그러면 각각 이 특광특특시장수를 지자체라는데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건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이때 보고는 어디다 올리냐? 지방의회 때. 그 지문이 엉망이에요. 출제인이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막 지문이 엉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황 보고할 때 어디다 올린다고요? 지방의회 때 올린다 이거. 지방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접수했다면 접수로부터 얘네들한테 야 사업 있으면 풀어줘라라고 90인의 해제 공고서를 보내서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요. 이때 공고를 받았던 이 지자체 중 이 지자체장 중 특광 특은 자기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해제 결정도 자기들이 할 수 있어 특별한 세가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군수가 시의회 군의회부터 해제 공고서를 받았는데 자기 지역에 결정 고시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있는 그 건이 도의사님이 결정 고시해놨다. 도의사님이 결정 고시했다면 해제도 도의사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도의사한테 해제할 것을 신청해야 돼. 신청받아 도의사는 특별한 사업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2번과 그리고 3번을 통해서 지금 문제화시켜서 물어보고 있어요. 2번 다시 정리하겠어. 지방의회는 그 말 주로 지방자산체장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말 주부로 수립해야 한다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가 지방의회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돼. 지방의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3번은요 바로 이 단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과 군수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객결정을 누구한테 신청해야 된다고요? 도의사.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 4번 지문도 엉망이네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결정에 해제를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 오, 맞네요. 이것은. 엉망이라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봐봐요. 아까 이렇게 뭐 적겠다.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시했다. 이렇게 도시군객시설로서 결정 고시를 해놓고 그날부터 이 안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자면 이 시설 결정은 효력되는가 효력되는가 20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 시작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면 이 결정은 효력이 돼서 부지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그 사실 실효된 사실을 고시한데 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할 때 누가 하느냐? 이것을 결정했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장, 이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네들만 결정 고시할 수 있었거든? 이 자들이 아닌 자는 결정 고시 권한이었기 때문에 실효된 사실도 고시 못해요. 그리고 도 살아있는 있는 뭐 시장과 군수가요, 자기가 바로 실효된 사실을 고시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시장수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수를 지워버리고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나있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도시군객시설사업관에서 1번 보면 같은 도후 관할구에 속해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때는 시행결정할 때 그 시장서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의사가 시행 결정해 주면 되죠. 맞고요. 2번 도의사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무슨 계획 관련되면 그러냐? 광역 도시. 맞고요. 3번. 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 대상역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4번. 도시 군가역을 결정하셨는데 그 안에 국공위에 있다. 그러면 국공위는 그 도시 군가를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 매각할 수 없도록 지정했습니다. 만약 이걸 매각 양도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 그리고 그 처분은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요. 이 한국 토지 동사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료로 지정을 받을 때는 받으려 할 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누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만 면적 3분의 이상을 수여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따라 첨부서 내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냐? 민간인. 그래서 국지공원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이런 동의서 필요 없다. 그것도 써놨어요. 국지공원 시행자 지정 신청할 때 이런 동의서 필요 없다. 그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11번. 그것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13번을 보면 국토개법 명상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포인트 맞춰야 돼요. 13번.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매수자가 누구를 전제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이때에는 바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이때 채권의 상황에는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때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격 매수 자체는 무슨 법대로 하는가? 공, 치, 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공시가를 기준한다 틀려요? 공시가로 기준한다 해서 나는 틀리고 공치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토지 중 매수가 들은 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매수무자는 즉 지방자치단체인 매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해도 할말 없냐? 3천만 원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토지 채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전부 3천만 원 초과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강제 주셔도 됩니다.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틀렸고요. 5번은 이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통보했던 토지라면 매수 결정 안 전부터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만약 2년에 매수하지 않고 지연시키면 그때는 허가 신청 사과 받아가지고 3층인 단독대 제1종 근생, 2종 근생 설치할 수 있죠. 다만 2종 근생 중 단란주점 노림사, 그다음에 그 다중생활시설, 안마수 이런 것들은 금지되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60번 60페이지 반복되고 있는데 넘어가 되겠습니다. 16번 이것도 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볼까? 이제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군계시설 부지 매수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1번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거죠.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7번 보죠. 자, 17번 보시면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1번은 자, 공동구. 아까도 했어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 사업신기가 공동을 꼭 설치하든가 200만. 맞습니다. 2번도 아까 했죠.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금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라? 오, 그래요. 10년이 틀렸죠. 이것이 작년에 나왔던 건데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은. 자, 3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시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냐고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바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허가받아서 그 건축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해당 용도지 허용된 건축물 다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만. 몇 가지만? 네 개. 그래, 네 개가 3층 이하인,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설, 근생이라 합시다.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제1종 근린생활설, 근생. 다만 제2종 근생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랜습장 안 되고, 안마 시설소 안 되고, 다종생활설 안 됩니다. 이건 금지사항이죠.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단 공작물 설치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던 것이고 4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는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바로 그 토지의 시설적 해지를 위한 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요. 있다, 없다가 틀렸어. 자기 땅이 지금 부지 안에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 있는데 10년 지나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고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계획 없는 그런 부지의 토지 소유라면 1차적으로 이방권자에게 바로 해제 좀 해주기 위한 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3개월이면 이방권자가 답변해서 줍니다. 그때 노가 떨어지면 결정권자한테 다시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고 거기서는 2개월 만에 답이 옵니다. 만약 거절하면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겁니다. 몇 년 몇 년 다음날 효력이든가? 아니. 예. 오, 좋아져. 20년.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 아까도 했는데 20년, 20년 다음날. 그래서 10년 틀렸죠. 자, 제7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아 손 났죠.